everyone. Welcome to 금송이's Silver English. 안녕하세요. 금송이의 실버 영어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눈치로 배우는 영어 인사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칫밥을 먹으면서 눈치를 배운다든가 조직 생활을 하면서 눈치가 생긴다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눈치를 고양이한테 배웠어요. 저는 25살까지 눈치가 없었어요. 옆집 아줌마가 아프리카 사바나에서 온 것 같은 이렇게 뿔 달린 진돗개만한 야생 희귀 고양이를 자식처럼 키우셨거든요. 신기한 고양이를 구경하려고 옆집에 자주 놀러가서 고양이 궁둥이를 이렇게 팡팡 두들겨줬거든요. 그럴 때마다 고양이가 열이 받아서 머리에서 김이 이렇게 나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그 집 식구들은 그 고양이를 만진 사람이 없고 멀리서 이렇게 지켜보더라고요. 저는 어느 날 주인이 화장실 간 사이에 고양이의 뿔을 이렇게 쓰다듬어 줬어요. 근데 얘가 갑자기 눈이 이렇게 확 뒤집히면서 복싱 선수처럼 제 뺨을 주먹으로 이렇게 딱 치는 거예요. 그리고 귀를 물어 뜯으려고 이렇게 하길래 귀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손바닥을 이렇게 가렸어요. 얘가 죽이려고 덤벼들더라고요. 이제 죽는구나 했어요. 1초도 안 되는 순간인데 아무리 기다려도 주인이 화장실에서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고양이 이름을 부르면서 스탑을 외치시더라고요. 그때 배웠죠. 남들 하는 대로 비슷하게 행동해야 하는구나. 이렇게 튀게 행동하다가 고양이한테 맞아 죽을 수도 있겠다 했죠. 여러분도 제 경험을 통해서 외국에 나갔을 때 다른 사람의 행동 패턴을 잘 파악해서 그 나라의 문화와 언어를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영어는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시간의 여유를 두고 모르는 부분을 조금씩 채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인사하는 것, 많이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사는 반복적이기 때문에 하다 보면 빨리 늡니다. 인사의 목적은 반갑게 미소로 시작하는 거고요. 서로의 기분을 좋게 해주는 거죠. 상대방의 대화를 들으면서 패턴을 찾아내는 겁니다. 아무리 영어 단어를 외워봤자 미국인이 쓰는 모든 표현을 하나하나 외울 수 없기 때문에 상황별로 마주했을 때 다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자세히 관찰하다 보면 거의 비슷한 단어와 패턴을 가지고 논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듣기보다는 관습과 패턴을 찾아내서 따라하기를 권해드립니다. 내 스타일을 주장할 수도 있지만 밀가루부터 시작해서 빵을 만들려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빵을 찾아서 같이 먹으면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버스를 타고 내릴 때 Thank you 또는 Thank you 라고 운전수한테 얘기하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하면 같이 Thank you 또는 Thank you 라고 외쳐주시면 됩니다. 쉽죠? 한국에서와 같이 외국에서도 인사를 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어로 공식적인 인사는 시간에 따라 다릅니다. 아침 인사는 Good morning! 이 인사말은 자정부터 정오까지만 쓰고 한국어로도 굿모닝입니다 라고 하면 같이 굿모닝입니다 라고 해주잖아요. 영어에서는 입니다만 빼시면 됩니다. 굿모닝 또는 굿모닝이라고 크게 외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점심 인사는 Good afternoon 또는 Good afternoon 이라고 하시면 되는데요. 정오 이후부터 저녁 5시까지 쓰입니다. 저녁 인사는 Good evening 또는 Good evening 이라고 하시면 되고요. 저녁 5시 이후부터 자정까지 쓰입니다. 인사하실 때 미소 장착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외에도 자주 쓰는 인사는 How are you 또는 How are you 입니다. 중학교 국어책 보면 How are you? 잘 지내시나요? 라는 뜻인데요.
아주 친한 사이가 아닌 경우는 별뜻 없이 하는 인사치레 중 하나입니다. 안녕하세요 라고 할 때 정말 안녕한지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요. 똑같습니다. How are you? 라고 해주면은 I'm fine, thank you, and you? 라고 하는 거 중학교 영어책에서 배우셨죠? 그리고 How are you? 라고 물어보면 자동적으로 I'm fine, thank you, and you?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렇게 대답하시면 굉장히 격식을 차린 말이 됩니다. 또 가끔 I'm fine 또는 I'm fine 까지만 하고 thank you랑 and you를 잊어버리는 분이 계세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잘 지내시나요? How are you? 또는 How are you?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은 Good, thank you, and you? 라고 해줍니다. Good, 좋아요 라는 뜻이고요. 잘 지내요 라는 뜻이겠죠? Thank you, 고맙다는 말인데요. 물어봐줘서 고맙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누군가가 나를 생각해서 관심을 갖고 물어봐준다면 고맙다고 인사치레를 해야겠죠? 그리고 상대방에게 예의상 잘 지내시나요? 라고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럼 How are you? 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헤어질 때는 Goodbye 또는 Bye 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나중에 봐요 라고 하실 때는 See you later 또는 See you later 라고 해주셔도 되고요. 오늘 배우신 눈치로 배우는 인사말 요약하자면요. 시간에 따라서 격식 있는 인사는 Good morning, Good afternoon, Good evening 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인사는 How are you? 라고 해주는데요. 이럴 때는 Good 이라고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Fine 또는 Fine 이라고 해주시면 되는데요. 그 뒤에 Thank you 라고 항상 붙여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Good, thank you, how are you? 라고 하시거나 Fine, thank you, how are you? 라고 물어봐 주시면 됩니다. 헤어질 때는 Bye 또는 See you로 끝내시면 됩니다. 오늘 배우신 영어로 화초나 애완동물에게 아침, 점심, 저녁으로 인사를 해보는 건 어떨까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See you next time.